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두 번째 털어볼 나라는 중국입니다. 제가 이거 칭따오 여행 갔을 때 사왔던 토마토하고 하이디라고 소스인데요. 하이디라고 몇 달 전에 가서 토마토 소스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 훠궈로 해먹어야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귀찮아가지고 그냥 아 토마토탕에 먹을까? 이러다가 그래 근본은 훠궈지 해가지고 이거 훠궈로 해먹으려고 준비를 할 거고요. 제가 뭐 마라소스 같은 것도 사왔었는데 오늘은 토마토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하고 각종 채소들 조금 손질해가지고 준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한 개 들어있습니다. 일단 여기에 채소 넣어줄게요. 귀찮으니까 한 번에 많이 많이. 제가 일부러 오늘 면을 안 가져왔어요. 채소 그리고 어묵도 푹 익은 게 좋으니까 넣어주겠습니다. 재료가 많아서 아주 이거 다 먹으면 배부를 것 같아요. 와 토마토 탕 먹으려다가 훠궈 먹길 잘했네. 너무 맛있을 예정입니다 진짜 벌써. 그리고 훠궈에 같이 먹으려고 오이. 제발 빨리 익어주세요. 제가 빨리 팔팔 끓어주세요. 팔팔. 굉장히 그때 시켜 먹었을 때 만족스러웠던 토마토 맛인데 어떨지 한번 먹어볼까요? 맛있다. 그 맛이야. 근데 그때 뭔가 좀 얼큰했던 것 같은데 이건 좀 삼삼하거든요? 근데 괜찮아요. 내가 보기에 여기에 그거 하나 넣어줘야 될 것 같아. 다시다. 지금 치킨 톡 넣기엔 조금 오래 걸리니까 이 삼삼함을 다시다로 채워줄게요. 근데 확실히 느껴지는 건 속은 안 아플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맛있겠다, 진짜. 빨리 이거 주시고요. 고기를 이제 하나씩 넣어서 그냥 먹어야겠어요. 중간부터 익으니까 중간을 익고 먹어보겠습니다. 유즈코쇼 땅콩버터 소스. 너무 맛있다. 맛있어. 이건 다진 마늘 참기름 짱. 저는 다 익으러워서 그냥 기본 훠궈 소스 빼고 그 다음에 마시는 게 토마토탕인 것 같아요. 이게 뭔가 그 토마토 맛인데 개운한 맛이 있어. 아 뜨거. 어묵은 좀 더 뿔게. 와 이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중간에가 팔팔 끓어가지고 이렇게 순서를 다 바꿔주겠습니다. 안 익은 어묵 이쪽으로 넣고 들어오고 익은 거 나오고. 개 뜨거워.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일단 머리 자르고 염색도 했고요. 이거 브이로그 찍었는데 이거는 아마 다음 영상쯤에 올라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머리가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머리 잘랐다고 염색했다고 한번 알려드리면서 오늘의 중국 맛기에는요 짜잔, 이 샹차이미엔 고수 라면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인스타에서 보고 궁금해서 중국 갔을 때 사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먹어볼 건데요, 사실 이거 컵라면을 저번에 먹어보긴 했어요. 근데 끓인 라면은 어떨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으면서 어떤 맛인지도 알려드릴게요. 면이 초록색깔 색깔 면이고요. 그리고 이 두 개가 고수인 걸로 알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이게 액상 스프 라면 넣고, 그리고 이 액상 스프 이 소스 향은 생각보다 약간 고소하고요, 맛있어. 약간 엄청 약한 마라에 땅콩장 좀 넣은 느낌이고, 약간 우육탕면에 가까운 그런. 양이 좀 더 적은 것 같거든요. 이렇게 뭔가 국물을 보면은 되게 걸쭉해 보이죠? 중국 음식 특유의 그런 고추기름 같은 게 떠 있는 그런 느낌. 진짜 살짝 스쳐가는 고수 맛. 아 맛있다 씨. 그 아마 라면 소스가 약간 고기 맛이 나는 소스 같거든요. 면을 먹으니까 엄청 고수 맛이 나네요. 근데 저는 고수를 먹기 때문에 너무 맛있다. 컵라면보다는 끓여 먹는 게 면의 찰기가 좋으니까 더 맛있긴 하네요. 약간 라면 스프에 면 끓여먹는 게 아니라 뭐라 해야 되지? 샤브샤브 국물 같은 거에 약간 요리 국물 같은 느낌의 면을 끓여먹는 맛이라 해야 되나? 아... 근데 밥은 안 말아먹고 싶은 것 같아. 그리고 요것도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두부피에 다시마 싸먹고 겉에 소스가 발라져 있는 그런 음식 같거든요. 이것도 중국에서 사왔던 건데 지금 안 먹으면 영영 안 먹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한번 뜯어보려고 합니다. 오, 안에는 이렇게 개별 포장돼 있네. 네 개 들었고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저번에 언니한테 이걸 하나 줬었는데 언니 표정이 딱히 좋지는 않았다. 약간 중국에는 이런 간식 되게 많잖아요. 괜찮은데? 안 괜찮은데? 첫 맛은 괜찮은데 뒤로 갈수록 이 해조류의 맛인 것 같아요. 이 해조류의 맛이 되게 별로예요. 비리다고 해야 되나? 예전에 두부 말린 거에 마라소스 묻혀놓은 건 되게 괜찮았거든요? 약간 그거에 상상하면 산 건데 이 두부피는 괜찮은데 소스도 살짝 매콤하게 괜찮거든요? 그럼 제가 분해해서 먹게요. 분해해서 이거만 먹으면 괜찮아요? 근데 괜찮은 거지 맛있진 않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 맛기행을 한번 해봤는데요, 제가 진짜 중국 가면 살이 쪄오거든요. 너무 맛있는 음식들이 많고 기름진 음식들도 많아가지고, 그리고 많이 먹고 이러니까. 지금 중국 갔다 온 지 한 그래도 거의 두 달이 다 돼가는데 이거 먹으니까 또 갑자기 중국 생각나고 재밌었네요. 제가 이거 원래 해외에서 사온 식자재 털기 컨텐츠를 하느라 계속 세계 맛기행을 진행했었는데 이제 정말 그 식자재 창고가 얼마 안 남았어요. 다 털리고 있어요 지금. 너무 뿌듯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찍을 수 있는 컨텐츠가 있다면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